지난 10월 21일 강원도 강릉에서는 고등학생 500여 명이 관을 든 채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 전날 한 학생이 교실에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을 불러온 학교폭력,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나와! 학생들은 격앙돼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장이 다시 학생들을 막아섰다. 저희 학교 폭력 근절 좋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관을 앞에 두고 학생들의 길을 열어주려는 유족과 만류하는 교장 사이의 몸싸움이 계속됐다. 교장은 결국 분노에 찬 유족들에 의해 밀려났다. 돌발적인 시위였다. 최영찬 군이 사망한 이튿날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단체 조문을 마친 500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영정과 관을 앞세우고 거리로 나섰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2시간의 행진 끝에 시위대가 도착한 곳은 학교. 수업 중이던 교사와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어제 운동장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친구. 학생들은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학교 측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우리 학교는 이번 이 계기를 해서 선후배 간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학생의 넋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정문 들어오는 데다가 폭력을 없애는 학교라는 커다란 그 탑을 세울 겁니다. 그런 거 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 뭐 탑 세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사퇴를 원합니다. 저희는 내 자신을 생각해. 학생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교장은 역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선배님이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하고 각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아끼고 친구를 아끼고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새롭게 갖고 나가자는 겁니다. 맨날 사건 일어나면 맨날 덮고 그 순간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까지 왔는데 얘네 학교 들어오자마자 얼굴에 똥 묻고 파리 먹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습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 들어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일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발언들이 터져나오자 교장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저 학생들의 이성을 잃지 말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이라고요. 사퇴하세요. 학생 신분으로 교장에 맞서던 아이들은 결국 하나 둘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 18살의 학창 시절을 평생 비극으로 기억하게 될 학생들은 그 비극의 현장에서 절규했다. 네,
어린 학생들이 관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오영훈 PD, 운동장에서 모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의 진상은 이 학교 학생회장이 후배 학생을 지도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장난을 하거나 뛰어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필두로 한 지도부, 즉 선도부가 후배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도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위를 벌인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사건 발생 4일째 아침, 장례는 아직 치러지지 않고 있었다. 빈소 곳곳에 지쳐 쓰러진 학생들이 보였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매일 병원을 찾아 밤새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따라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떠났던 아버지.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소식을 듣고 서둘러 발길을 돌렸지만 끝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지 못했다. 걔가 심장을 쇼크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살아가려고.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시려지죠. 학교 밖에서도 애들이 다칠까 봐 시속 30km로도 아니라고 그렇게 금을 그어놓고 있는데 학교 안에는 그 바깥보다도 안전한 지대여야 원래 안전한 지대잖아요. 그런 지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게 하나뿐인 친구 같던 아들. 그는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흘 전 월요일 아침, 학생들은 등교 후 모두 운동장으로 모였다. 전국 기능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치하하기 위한 조회였다. 잠시 후 2학년 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사건 현장엔 3학년인 학생회장이 있었다. 학생회장에게 전화를 바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팔꿈치로 나오다가 팔꿈치에 맞아서 쓰러졌다. 사건 현장에 있던 또 한 명의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가방이 없었다고 한다. 이미 동공 다 열려 있었고요. 심장도 거의 뛰지 않았고 자발업도 없었고. 젊은 학생이라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계속해봤지만 끝내 아무 반응이 없었다. 119 구급대에 신고했던 현장의 또 다른 학생이었던 정우가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은 건 최근에 사망 판정이 내려진 직후였다. 맨 처음엔 저보고 일단은 저 팔꿈치 맞아서 쓰러졌다고 말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군에 따르면 매점에 들러 간식을 먹고 나오다 학생 회장과 마주쳤고 빨리 조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시를 어기고 운동장이 아닌 교실로 향했다. 빈 교실에서 한창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교실로 들어왔다. 매점 앞에서 만났던 학생 회장이었다. 들어오더니 왜 안 나갔냐면서 얘 진짜 형 말 안 들래 이러면서 나 그 형한테 딱 가는 순간 그 형이 다짜고짜 이렇게 막 때리고. 어떻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부 쪽하고 가슴 쪽 맞고 발로에 좀 정강이 좀 까이고 강도가 좀 셌고 한 7-8차례씩 이렇게 맞았어요. 이후 학생 회장은 두 사람을 교실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영찬이가 바닥에 쓰러졌다. 학생 회장은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라고 했지만 영찬이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친구인 정우는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다 뛰어나오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거짓말을 한 거네요? 네. 왜 거짓말을 했어요? 설명을 시키니까. 본인 무서웠어요? 네. 학생 회장이? 가해자인 학생 회장은 병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순순히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자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다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 회장이라는 사실에 학교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학년에 따라 사건을 보는 입장엔 차이가 있었다.
그것도 심했죠. 죽은 것도요. 저 안 나왔다고 그렇게 때려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때 저도 그 교실에 있었는데요. 그 학생 회장이 저희 반 지나갔으면 뭐 제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좀 겁났죠.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뭐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도 전교회장이니까 손을 썼는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손 쓴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을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학생의 지도교사들은 조회가 열리고 있던 그 시각 왜 학생회장이 운동장이 아닌 2학년 교실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배를 구타했는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 그 학생이 그 학생을 때리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남을 때리고 이럴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거리 시위에 나선 건 모두 1, 2학년 학생들이었다. 아이들이 폭냈던 건 바로 그간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던 학생회장 이하 지도부의 폭력이었다. 지도부가 저희를 이렇게 때리는 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다 시시하면서 다 모른 척 해주고 다 감싸주고. 충분히 터질 수 있었어요. 상습적으로. 솔직히 지금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요. 밝혀진 건 하나예요. 사건 이후 학교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이른바 교문 지도가 중단된 것이다. 매일 아침 교문을 지키고 서 있던 지도부, 즉 선도부들은 후배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딱 들어오면 위압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느껴지면서 잘못해서 막 맞고 그 다음부터 막 두려움 있잖아요. 맞고 나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요. 지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다 가니까요. 저기에서 오리걸음 시키는데요.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 힘들어서 잠깐 나무 그릇 밑에서 좀 잠깐 있었는데 뭐 어떤 형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대요. 밟고. 선도부는 7, 80년대 학생에 대한 감시와 폭력으로 많은 폐단을 낳았던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이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최근엔 명칭과 운영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아예 선도부 제도를 폐지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학생의 산하에 지도부라는 이름으로 20여 명의 지도부원을 두고 있고 학생부 교사의 지도하에 교문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단지 이제 교문 지도하는 건 이제 학생부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 이외에 선도부 학생 활동은 거의 없죠. 그러나 학생들이 전하는 실상은 달랐다. 학교 곳곳에서 임의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체벌을 가했다는 것이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흡연 단속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다른 규정 위반에 비해 체벌의 강도가 훨씬 심했다고 한다. 산에 가서 마대 걸레 가지고 와서 뚱질어서 때리고. 어느 정도 맞았는지 그 마대. 한 다 많이 때리면 한 열. 네, 좀 더 때리고. 매일 항상 그랬어요. 형들이 자주 오고. 그냥 담배 피우면서 걸리면은 빠따 다섯 대 맞고 뭐 싸대기 몇 대 맞는다. 애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벌 받는 거 그걸 더 무서워하죠. 형들한테 걸리는 거. 지도부들은 교칙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 단 교칙을 위반한 후배들에게만 체벌을 가했다는 것이다. 말로는 좀 힘들고요. 한 번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여러 번 말하고 1, 2학년들 교복 같은 거 다 위반이잖아요. 안 말하는 애들 알잖아. 지들이 잘못해서 맞았으니까. 안 말해도 엄청 날 거예요. 아마. 아, 지들이 잘못해서 맞은 걸 아니까 얘기 안 하잖아. 그 애들이 진짜 착한 애들이지. 그러나 1, 2학년 후배들은 반발했다. 지도부라는 이유만으로 후배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네, 저희 솔직히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형들도 뭐 수명이 단정하다거나 뭐 담배를 안 피운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그런 거에서 그냥 나이 한 살 많다는 이유로. 정작 3학년 형들은 보란 듯이 후배들 앞에서 나 담배 있냐? 담배 피러 갈래?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저희끼리 화장실 담배비라 걸리면은 이것들이 미쳤냐, 무슨 정신 나갔냐 이러시면서 때리시니까 저희는 더 억울하고. 그렇다면 이 학교에선 어떤 학생들을 지도부로 선발하는 것일까? 이 학생은 모든 사항에서 올바른 학생이라고 판단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을 해서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학생을 결재를 통해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들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먼저 심사를 하시나요? 학생의 인품을 보죠. 이 학생이 혹시 다른 학생을 구타하거나 어떤 학생 지도에 너무 또 막말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힘이 세게 위주로 뽑는 힘이죠. 왜 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저희가 전교생이 많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통제하려면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애들이 말을 듣죠. 힘 없는 애들이 막 형들이 막 이거 하라면 애들은 그냥 웃을걸요.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들이 이런 지도부의 불법적인 폭력 지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저희가 지도부들한테 맞는 게 지금 다 선생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학생이 학교 다니시면서 그냥 때리셔도 학교에서 뭐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나 그러지 마라 뭐 이런 말씀하신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들었겠지 그러시니까. 일부 학생들은 작년까지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생활 규정이 올해 들어 강화된 것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었다. 규정이 있다. 선생님이 학교 이미지 바꿔보려고 두발 규정이나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에 적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거죠. 본교 졸업생으로 작년 9월 모교에 새로 부임 후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해왔다는 교장. 그는 특히 학교의 주체인 학생의 변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고 한다. 학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머리 가락을 조금 짧게, 단정하게 해서 머리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신경 쓰는 시간에 공부를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학년 그 자치회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회장 이하 지도부원들 역시 자신들의 자율적인 지도활동이 학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실제로 학교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믿고 있다. 올해 들어서요? 많이 좋아졌어요. 밖에서 보는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올해? 머리도 이제 다 짧게 자르고 이제 우선 복장이 단정해지고 사고도 많이 안 치고 밖에서. 네. 그런 거? 그럼 머리 좀 짧은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밖에서, 네, 그거 하나만으로 좀 우리 학교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많이 소리 듣고요. 네, 좀 정말 학교를 한번 열심히 해서 바꿔보려 했는데요. 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요. 한 학생의 죽음. 선배들에겐 불가피한 지도 과정에서 생긴 불운한 사건이었고 후배들에겐 폭력적인 선도 관행이 낳은 예견된 비극이었다. 주의 참석 안 했다고 그렇게 패는 아니면 때리지 말고 그냥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면 예, 되죠. 그럼 되는데 맞아 선생님 데리고 네, 참석 안 했습니다. 네, 데리고 가면 되죠. 근데 모든 그거를 다 학생회장한테 다 줘버리니까 학생회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매도 그 선생님들처럼 없대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했으면 선수가 이렇게 안 됐잖아요. 계속 저희 학교에 다니다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한 거구나. 저희가 재수고요. 교도관인 것처럼. 이은행 PD. 사라진 줄 알았던 선도부의 폭력적인 지도관행 여전하군요. 예. 작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학생부장과 담임교사에 이어 선도부 선배들을 세 번째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간부나 선도부 등에 이루어지는 학생에 의한 학생 지도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영훈 PD. 많은 학생들이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5월 이 학교 학생 응원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선배 학생들이 응원 지도를 이유로 후배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선후배 간 학년 권력과 이를 묵인해온 학교 분위기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2학년 진수는 올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동아리에 들었다가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다. 야, 올해 가면요. 그게 기수환이라는 게 그 응원이 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래도 가면 한 번쯤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들어갔죠. 강릉의 대표적 축구 명문고인 이 학교는 1년에 한 번 단오 때가 되면 맞사학교를 맞아 정기전을 치른다. 특히 재학생들이 몇 주 동안 공을 들여 준비하는 화려하고 열띤 응원전은 강릉 단오제 대표적 볼거리로 꼽혀왔다. 기수단은 응원전의 선봉이었고 그만큼 훈련도 혹독했다. 전통이래요. 그게 그럼 니는 춤이 안 된다. 뭐 선배가 우습냐. 뭐 그냥 저희 행동 거지에 대해서 맞아가지고. 기수한테는 맨날 엉덩했었죠. 때리고 난 다음에는 한 3일이나 4일 지나면 또 이제 안 때린단 말이에요. 3, 4일 지날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3, 4일 정도 지나면 또 때리고. 멍이 풀 때쯤에 때려요. 저희가 춤 안 되면 맞을 수 있다는 거 예전에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일이 벌려졌죠. 선후배 간 엄격한 규율을 전통의 하나로 상습적인 구타는 완벽한 동작을 위한 통과 의례처럼 여겼다. 그러나 이물질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들을 당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한 친구한테 벌레를 줘요. 그러면 옆에한테 줘요라면 입에서 입으로 그걸 전해줘요. 살아있는 벌레를요. 전해주고 형들은 막 웃고 계시고 뭐 먹이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먹고요. 뭐 나방, 큰 벌레 막. 이 큰 나방을? 네. 살아있는 걸 그냥 먹여요. 배고프다 그러면요. 형들 갑자기 털 뽑아서 저희 먹이고요. 방과 후엔 연습이 금지됐지만 선배들은 따로 모아 연습을 시켰고 공개된 곳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들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성적인 학대까지 당했다고 한다. 애들 다 모아놓고요. 한 명씩 이렇게 손길이 모자면 이렇게 보호달라고 해요. 저희가 딱 서서 그냥 단추로 내리면요. 이렇게 한 명씩 오라 그래요. 근데 다 이렇게 모여있고 하면서 입에다가 갖다 대려요. 또 그런 식으로 한 명씩 릴레이를 하는 거죠. 뭐 거기서 한 명 잘못하면 다 같이 맞아요. 단체 생활로 해가지고요. 군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못하겠다고 또 하면 또 맞을고 식으로 해서 또 단에서까지 다 맞아요 같이.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건 지난 5월 말. 아이들은 견디다 못해 집단으로 탈퇴를 결심하고 학교가 아닌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방송국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좀 알리고 싶다. 너무 학교폭력 대두되고 있는데 내가 먹여주마. 진짜 애들 보니까 내가 너무 휙 도울 것 같아. 진짜 그 경찰서 앞에까지 갔다가도 그냥 돌아왔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난리 치더라고. 전학 조지시키래요. 전부 다. 전학 시키면 뭐 지역 좀 반대서 말이야. 까면은 학교 그만두란 얘기지. 우리 아비들 말이야. 그러지 말자. 우리 학농사 해주자. 뭐 대신에 하던 선생님들 이 가해 학생들을 착지하게 하던 앞으로 좀 잘 지내 주십시오. 그리고 종교를 가는 걸로. 그때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며 선배들을 용서했던 2학년 기수단 중엔 이번에 희생된 영찬이도 있었다. 언론이나 경찰 대신 학교를 믿었던 아버진 그저 망연자실했다. 저희들이 그때 유야무야 넘어가고 교장 선생님이 그 다시는 이러한 그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결과가 수가 죽은 거예요. 그 결과가. 또 보면요. 그냥 솔직히 저희가 당한 건 진짜 심하고 그런데요.
예, 어쨌든 저희랑 저희도 약속을 하고 형들도 약속을 했잖아요. 저희도 다 한 번만 더 안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덮어두겠다고. 근데 여기서 그 일이 터졌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일처럼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력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그걸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3학년 상급생들이. 후배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급생들에 의한 하급생에 대한 폭력적 지도를 학교 측이 은연중에 묵인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저희 학교는 그냥 고3이 됐다 치면요 학교 대빵이라고 봐도 돼요. 그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뭐 기수단 형들, 지도부 형들. 그냥 맞는 게 당연시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선배들 막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도요. 멀리하리냐면서 오라고 싸다 막 갈게요. 선생님들 보는 데서. 그럼 또 야 왜 그러냐 막 이러고 말아요 그냥.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학교에서 상급생이 돼가는 통과 의례이자 전통과 관행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네, 모든 학교가 다 그런데 솔직히 뭐 1학년 때 뭐 2학년들 무섭고 2학년은 3학년이 무섭고 그런 거죠. 저희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저희 학교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때리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때 막 밤에 피곤하게 이렇게 복장부 해서 맞고 돌아서면 그 지도 형들 욕하고 그랬지만요. 다 참고 이게 견뎠어요. 그 참기다 보다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나 또는 뭐 다른 학교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서 받은 폭력은 오히려 부당하게 느끼고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 그룹 내에서도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또는 어떤 집단 내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행하는 폭력이 마치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그런 것인 그냥 오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때 규율이 폭력이었고 지도를 위한 체벌이 구타였을 것이다. 선배들은 피해자였던 그들이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후배는 언젠가 선배가 된다. 똑같은 상황이 되면 분명히 1학년 때리고, 때리고 같이 똑같이 저희들이랑 똑같이요. 1학년 엄청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제 눈빛만 봐도 날 왜 쳐다보는지 그런 생각할 텐데요. 저희들 3학년 되면 어차피 다 똑같이 그럴 건데 뭐 그 형들 잘못됐지만 솔직히만 저희가 이번에 친구가 이렇게 안 됐으면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진짜 그러지 말아야죠. 이제 진짜 개교 무렵에 이렇게 마리아 삼남인데 여기 우리 모교가 저쪽에 있다가 옮기는 과정에 우리 일회생들이 이걸 옮겨왔어요. 영찬이가 목숨을 잃은 건 개교 80주년 기념행사를 닷새 앞둔 날이었다. 졸업이라는 관문을 거쳐 동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전통의 그늘 아래 어린 후배의 죽음을 맞은 대선배는 착잡하기만 하다. 선배 관계가 어느 학교보다 강한 데가 여기입니다. 저희들 이 나이에도 선배라면 다 착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려야 돼요. 그 시대에 그렇게 흘러갔고 내가 또 당했으니까 너희 또 와. 얘네는 우리 맞은 애들이 이단 3학년 되면 그대 또 배워요. 이게 끊겨야 되는데 어느 날은. 오PD, 그러니까 폭력을 당한 후배들이 선배가 되면 다시 또 그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결국 학교 폭력을 줄어들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와 학교 당국의 강력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매년 증가해서 2006년엔 4,600여 건, 그리고 지난해엔 7,800여 건, 올해만 해도 벌써 5,000여 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학생 900명당 약 한 건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기존의 이벤트성 학교폭력 예방책들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근행 PD, 예. 이번 학생 사망 사건을 취재하면서 상당히 고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사건 발생 직후 죄인된 심정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이른바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불리웠는데 이런 학교가 현재 전국 고등학교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슬로건 뒤에는 아이들을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문계 중심의 우리 교육의 절망스러운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 5일째 아침. 화장터로 떠나기 전 문구행렬은 학교로 들어섰다. 살아있을 때도 늘 등교를 같이 했던 단짝 정우가 영찬이의 영정을 안았다. 학교 그리고 친구들과의 작별의 시간. 나는 너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 아직도 네가 내 앞에 활짝 웃으며 나타날 것만 같아. 이제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다는 게 나는 너무 슬프다. 주말에 정성 같이 놀러 가자고 약속도 했었잖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네가 없을 이 세상이 나에겐 많이 허전할 것 같아. 너와 함께한 시간이 짧게만 느껴진다. 이렇게 너를 보내긴 싫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서 너를 보내줄게. 마지막 인사를 끝내고도 아이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학생들이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죄인처럼 앞으로 나서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한꺼번에 두 제자를 잃은 충격과 슬픔도 꺼내지 못하는 교사들이었다. 그거는 진짜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둘 다 제자고 현장검 누나라고 하고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다 끝나고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이놈이 탁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막 우는 거야. 경찰차 안에서. 경찰차에서 엉엉 우는 거야. 들어가면 차에 경찰차 안에 다 보는. 저희들은 그 유족들한테 또 아니면은 학원폭력에 희생된 모든 분들한테 정말 그 송구스러운 마음 정말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단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처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본교에서만 발생했다고 해서 본교의 어떤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날 그 학교 교육, 공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폭발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교일의 80년 동안 2만 5천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학교.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돈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 지식과 기술을 갈고 닦던 활기 넘치는 명문학교였다. 그땐 지역의 기반이 되는 우수 기능 인력들을 길러낸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입시 경쟁이 대한민국의 학교를 뒤덮어가던 지난 20여 년, 교정의 명성과 활기도 점차 빛을 잃어갔다. 소질과 적성을 찾아 미래를 꿈꾸는 소년들이 모이던 교실. 그러나 지금 교실을 채우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치열한 성적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사정상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한 교사는 지금의 교실 풍경을 곤혹스럽게 토로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 마찬가지로 20명 중에서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보는 애들이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교탁을 툭툭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게시판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가지고 보는 애들이 그 중에 한 7-8명밖에 안 되고 또 나머지 또 한 10명은 아예 고개도 안 드는 거죠.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등 이제 툭툭툭 들이지면서 하면은 그때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앉아있다가 또 돌아서가지고 1분 이내 수업 받아보면 1분 이내 다 이제 또 누워있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성적이 비례하는 현실. 실제로 재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비중이 높다고 한다. 탈락과 소외를 경험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 상담 기록을 통해 그들의 고민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학교 부적은? 네. 아, 진로. 진로. 진로가 가장 많고요. 학교 부적은? 학업관계. 대인관계. 네, 대인관계. 비행. 한 네 개가 가장 큰 문제네요. 네. 그 가정 그
경제적이나 가정 환경의 문제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학업 그 수행 정도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누적되어 온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성적 갖고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온 어떤 자존감의 어떤 훼손은 아마 있어 오지 않았나. 알잖아요, 실업계니까. 학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실업계로. 안에서는요, 안 그래요. 다른 학교랑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밖에서 보는 이게 밖에서 보는 게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학교는 원래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내가. 학교는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장 고정관념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인 사회에서 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애들이 원래 보통 학교는 제가 원래 그런 게 있으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안 좋다는.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듣고 반항심 같은 게 많아서 그냥 대들고 뭐 잘못하면 그냥 화부터 내고. 그러다 보니 학교가 맞닥뜨려야 하는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의 학습 신장이나 진학 지도보다는 생활 지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친구는 왜 저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거? 뭐 때문에? 담배에 걸려서요. 담배에 피다 걸려서요. 하루에 학교 안에서 몇 개 정도 피워요? 그냥 있을 때마다 그냥 있고. 담배가 있을 때마다 피워요. 쓰레기통 하나에서만 몇 개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학교에서는 어림잡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담배꽁초 어느 정도 나왔어요? 다섯 같이 나와요. 화장실 하나하나에? 네. 그러면 여기 쭉 하나 몇십 같이 나오겠네? 네. 예전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선배들한테 많이? 네, 맞죠. 맞다, 맞고. 화장실 입구마다 흡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에 대한 경고문과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처벌 경고문도 안내문도 별 효과는 없었다. 교칙 위반 시 징계 규정이 있지만 실제 규정대로 처리하기엔 고민이 많다고 했다. 학생이 이 규정에 따라서 징계하게 되면 사실 거의 한 60-70% 이상은 여기에 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징계보다는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을 지금 받아버리면서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 교사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교사의 어떤 그 말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이 이제 심화된 거죠. 위압적인 지도부의 교문 단속이 중단된 후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늘고 있었다. 가방 없이 등교하는 학생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그 학생들이 과연 학교를 나올 때 빈 가방으로 아무것도 안 들고 슬리퍼 신고 학교 등교하는데 상식적으로 상식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렇게 나와요. 과연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나올까요? 왜 그 학생들이 그렇게 등교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책을 펴려도 안 펴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도 엎드려 자고 일어나려도 안 일어나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교실을 뛰쳐나가고 그런 학생들 정말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그 학생들이 잘 실현을 하면서 자기 생활에 만족한다면 타인에게 가서 과연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후배라고 그래도 절대 안 하죠. 이거 사회에서 이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안고 갈 수 있는 사회의 어떤 교육 시스템들이 없는 나라잖아요. 학교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학교 교실이 저는 일종의 교사와 학생들과의 일종의 전쟁터가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일같이 치러야 하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전쟁. 폭력의 뿌리는 덮어둔 채 매일같이 학생과 부대껴야 하는 교사들의 상실감과 무기력감도 커져가고 있다.
아버지는 늘 2층 영찬이의 방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고 한다. 요즘 영찬이의 방엔 하루 세끼 독상이 차려진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급식을 먹고 있을 점심시간. 영찬이의 밥상 위엔 평소 좋아하던 김밥이 올라왔다. 그날 아침 일본으로 출국하는 공항에서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했던 아버지. 전날 바빠 사주지 못한 선물을 사오겠노라 약속했었다. 생일 다음 날 죽었거든요. 이제 제가 일본을 간다고 했으니까 일본 가서 꼭 멋있는 옷을 사가지고 선물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선물도 못 사고. 만내기 좋아했던 모양이죠? 좋아했죠. 현재 가해자인 학생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언제 올지 모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한사코 취재진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지만 아들의 힘든 마음을 전해왔다. 자꾸 울더라고. 자꾸 울기만하고 계속 우는 거래요. 현실을 못 받을지 뭐 받을지 좀 어렵겠죠. 뭐라고 말씀 좀 해주셨어요? 예, 네, 이러는 게 좋죠. 어떻게 됐든 간에 저 네가 그 가정이 어떻게 들어가면 속이 안 됐으니까 항상 미안한 미안한 마음 갖고 있죠. 우리 인간인데 그만 먹겠습니까? 지금까지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뭐 하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던 또 한 명의 소년 정후. 며칠 후 다시 만난 그의 손엔 영찬이의 영정이 들려 있었다. 장례식에서 들었던 영정이었다. 그날 이후 교실 영찬이의 자리에 두었던 것을 오늘 아버지에게 돌려보낸다고 했다. 네, 빨리 신고했었으면 살 수 있었다는 생각도 그것도 미안하고. 그 생일날에 같이 못 있어준 것도 미안하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은 소년에게 슬픔보다 더 큰 상처로 남은 듯했다. 그날의 비극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정. 그 기억을 아는 채 18살 소년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며 어떤 분들은 그저 내 자식이 저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뿌리 깊은 군대식 문화를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PD수첩은 이 사건을 통해 무한 경쟁 속에 던져진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인성을 파괴하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여러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우리 아이 중 단 하나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 톱니바퀴들 중 하나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한 학생의 죽음을 놓고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생 그 어느 한편에만 돌을 던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14일 PD수첩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수십 년간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0월 31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계야도 납북어부 조작간첩 서창덕 씨가 재심 결과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PD수첩이 함께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오후, 계야도 간첩 사건의 어부 서창덕 씨가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지난 67년 북한에 피랍됐다 풀려난 후 17년 후 다시 보안대에 끌려갔던 서창덕 씨. 모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으로 간첩이 된 지 24년. 그는 마침내 평생을 옥죄던 누명을 벗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없어서 못 날겠습니다. 못 날려서 진정이고 이제는 앞으로 가족과 함께 찾아서 한번 멋있는 세상을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지인들과 마음껏 기쁨을 나눕니다. 그에게는 7년간의 감옥살이와 17년의 보안관찰 기간 동안 가족과 형제, 이웃들에게 모두 버림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하고 나서요. 했던 얘기는 장기간의 수용 생활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이 그런 고통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천만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자리. 평생의 낙인을 지웠지만 서창덕 씨에겐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간첩 아버지를 둔 적이 없다며 연락을 끊은 아들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오늘 무죄를 받았거든. 그런데 아빠라 한마디 불러주고 아빠를 너와 나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가 세상을 너와 나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구형 당시 재판장을 향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심재판 역사상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재심 청구에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했는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과 검찰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뉴햄프셔의 산골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세계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와 존 맥케인, 둘 중 누가 되든지 미국의 새 대통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상 만들기에 기여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